오케이, 베준호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In babies. Korea, babies have a party. have a party. The first The. birthday. I thought. Their first birthday. Birthday. 네,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오케이, 열심히 했어. 엘리게이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on their first birthday.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야, 이거? 이거. 어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시. 하다시. 계속 끝내라 그랬어 내가 맨날? 하다시 끝내라.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언제? 안녕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언제가 아니고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 이건 무엇이잖아. 네. 너 가만 보니까 유튜브 제대로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응? 네? 유튜브 확인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오늘? 그럴까요? 그럴까? Their first birthday가 아니고 뭐야? On their first birthday. 얘가 왜 있어야 된대? 이런 애랑 이런 애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지? 응?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호호 모른다. 머리는 왜 그래? 아 이거요? 응. 여드름 생겨가지고 머리 머리가 왜 머리를 감고 온것 같아? 아니 땀났어? 아니 응. 그거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를 갈아 머리를 안 감았어? 아니요 하나 전, 어제 저녁에 감았긴 했는데 알겠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질문부터 만들어보자 On their first birth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 When? 아니 어? When? 아, 우리 말이 언제야? when이야? 이렇게 묻겠지? 네. 아기들은 한국에서 언제 파티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이렇게 묻겠죠?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엇 한국인데 in Korea 하니까 어디가 됐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라고 한다고 했죠. 앞제비 씨. 네. 어? Their first birthday의 뜻은 뭐고?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 무엇인데 여기에 이걸 붙이니까 언제가 됐다고요? 앞제비씨 전치사. 네. 봐라. 계속해서.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take off. Take off. Their future. 오케이 okay, 그래서 their futu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니까 우리말로 와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take off at the party? 오케이 okay, 그래서 아기들이 파티에서 무엇을 짓니? 그들의 미래를 짓는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했더니 At the party, babies take off their futu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babies take off Take off. pick up on thing.
어디가 틀렸을까 빨리 찾아보세요. Take. Take DS. Take가 어디 있어요, 그 도대체? 아, pick. Pick 할 때 pick. Picks up.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거 배웠는데 그. Babies 한번 길어봤자. They. 아. They. The baby 한번 길어봤자 남자아이라면 he 여자아이라면 she 지금 단수형이잖아 얘는 하나의 형태잖아 네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라 해야 돼 지금 하다 시라면 네. does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one 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baby pick up?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What does the baby pick up? 아기가 무엇을 집나요? What does the baby pick up?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Okay, 그래서 다음 표현 It could the pencil or mic or mouse or some money. Okay, 그래서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우리말로 묻는 말은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도 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it candy? 말도 와. 자, 좋은 시도였어. 오, 똑똑해. 오케이. 그것은, 이게 다 누가 다네. 누가, 그것이. 이게 누가? 라는 질문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네. 원피니일 수도, 마이크일 수도 있고, 마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일 수도, 수도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 쿠드가 뭐에 무슨 형이래? 캔에 과거. 캔도 그렇고 쿠드도 그렇고 똑같은 씨네. 둘 다 네. 무슨 씨야? 둘 다 양념 씨요. 그럼 뭐라고 묻겠어? 이렇게 묻겠지. Could it be? 얘가 it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could it be 될 거 아니야? Could it b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뭐라고요?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누굽니까? 아, 무엇? 그래서 우리말로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물어볼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o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누가 하다시에서 끝내래? 하다시 더즈 그럼 뭐라고 묻겠어? 더즈 더 펜서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거? 읽기 연습할 때 다 했던 건데?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까 뭐라고요?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mind means an entertainment. 오케이, 그래서 그 마이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은 뭐가 되겠다? 무엇이 의미하는 연예인?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합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it mean an entertainer? 또 저런다. 오케이,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하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문장에 주어 누가다에서 하다시 앞에 있는 얘를 주어라 하고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바뀌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이고, 물음표 해야 되는데 물음표를 안 했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뭐라고? What means an entertainer? 그랬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계속해서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그러면 A computer programm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마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 마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마우스가 무슨 의미니? 라고 뭐라고 묻는다고?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의미하니? 가 될 거고 그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이제 알겠어요? 네. 다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네.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The money is a businessman. 오케이, 그래서 a businessman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돈은 무엇을 의미하니가 될 거고 돈이 무엇을 의미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oney mean? What does the money mean이 될 거고 무엇이 사업가가 된다는 의미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 다음 표현 Korean. Korean. Korean이야? 아, Korean. Core is 돌잡이. 오케이, 그래서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우리말로 한국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가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is Korean called?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물어보면 되겠죠.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묻고 답하기 그렇게 했는데 순서를 몰라.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돌잡이는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무엇 됐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누가 다 만드는 네.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뭔데? 하다시. 누가 거기서 맨날 끝내래? 아, 하다시 두. 그럼 뭐라고 묻겠냐? 아, 두 코리안 콜. 디스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한국인들은 뭐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뭐라고?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Korea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 말하기 잘했는데 근데 까먹은 것도 좀 있고 그렇네요. 쓰기 시험 잘해주세요. 네. 정근우.